네, PRS가 세상에 선을 보인 지 3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5년 폴리드 스미스가 198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남쇼에 커스텀 24를 들고 나가고 우리 기타 잘 만들지 이렇게 네. 보여줬던 게 이제 2020년에 만으로 35년이 되죠. 네. 그래서 버즈비티비의 리뷰어 중에 이제 비슷한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은총 씨가 해당이 되네요. 은총 씨가 85년생이에요. 그래서 사라, 이거 사라 그래야 되겠네. 어, 네. 은총 씨는 참 좋아요. 리뷰도 잘하지, 아, 기타도 잘 치지, 네. 기타도 잘 사지. 되게 좋은 리뷰어다. 회사 입장에서 되게 최고, 좋네. 최고, 야, 예. 월급을 현물로 예. 받아가. 예. 야, 이건 뭐 예.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은총 씨와 동갑인 기타예요. 네, 커스텀 24. 2020년에 만으로 35세가 되는 기타 35주년 기념 모델 나왔습니다. 35주년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PRS SE 뉴 라인업 폴스 기타 폴리드 스미스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스펙 그대로 나왔던 그 기타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컨트롤블을 보면은 네. 여기 미니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픽업마다 코일 탭이 따로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코일 탭만 가지고 톤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것들은 그 코일 탭 톤 컨트롤이잖아요. 네. 그래서 빼면 다 코일 탭이 되기 때문에 3단 픽업 셀렉터와 그리고 코일 탭 빠진 3단 해갖고 총 여섯 네. 개의 그 구성이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 브릿지 쪽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뺀 거 안 뺀 거. 그다음에 넥 쪽에서 뺀 거 안 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쪽 이제 가운데다가 두 개 다 되게 놨을 때는 이쪽도 네 그렇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니까 조합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네. 그거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그래서 비슷한가라고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큰 차이가 무게가 1kg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폴스 기타가 좋긴 좋아하네요. 네, 폴스 기타는 되게 가볍게 만든 그 폴의 어떤 그 자기 개인 취향의 그런 컨셉 기타라고 한다면은 네. 요 35주년 애니버서리 모델은 PRS의 그 커스텀 24의 뭔가 레거시를 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거죠.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격이 할인가기 좀 158만원으로 폴스 기타랑 동일한데요. 요 얘긴 즉슨 건속가는 이제 200이 됐단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요게 뭐 물론 메이드 인 USA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 500, 600 뭐 이렇게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158만원이라면 더 이상 싸게 느껴지지는 않죠. 네. 이제 왜냐면 우리가 S인 또 예전에 100만원 아래 가격대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더더욱이나 한 요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190만원대 197만 네. 5천원을 주고 사자면은 아 이거 좀 약간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할인가 기준으로 158만원이라는 게 아직까진 괜찮다는 느낌인 건 뭐냐면은 저번에 폴스 기타가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10.0 9.5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네, 받았어요. 그래서 158만원 아직까지 잘만 만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격대다. 네. 그래서 35주년 기념 모델이 어떨지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저는 솔직히 폴스 기타만큼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커스텀 24 어쩌고였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의 일환이 아닐까. 네. 뭐 약간 좀 유난 떠는 어쩌고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4 어쩌구? 어쩔 시구 커스텀 24 어쩔 시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이네요. 네, 그러게요. 아, 요거 약간 다른 유형사가 될 수도 예. 있겠습니다. 네. 자, 어쩌구면 다행이고 어쭈? 막 요거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할인가 기준 158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는 3.77kg로 오늘 했던 그 기어 중에 제일 무겁네요. 네, 기어 중에 제일 무겁습니다. 네. 두께 4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네. 카보드 메이플 플레인 메이플 비녀 네. 요거 그냥 탑이 올라가 있어서 기본적인 네, 그렇습니다. 이쁜. 탑은 그냥 뭐 네. 하도 우리가 벌탑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저 정도면 진짜 무난하게 느껴지죠. 네, 바디에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에는 메이플 와이드 씬넥입니다. 헤드머신에 PRS 디자인드 튜너 33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 이건 바인딩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안 좀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스케일이 635mm 동일하고요. 프렛은 역시 24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TCIS에 TCI. TCI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2 미니 토글 스위치. 요게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네. 몰리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볼까요? 색상은 요거 하나네요. 블랙 골드 버스트. 요거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소리를 들어보자면 네,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로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인도네시아 콜텍에서 만든 건데요. 네. 만듦새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 네. 오늘 했던 다섯 개가 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잘 만들었어요. 일단 뭐 만듦새는 합격. 예. 네. 소리가 더 튀어나오네요. 예. 출력 자체가 그쵸. 세네요. 예. 가운데 확실히 세죠? 자, 스플릿을 해보겠습니다. 자, 톤, 아 저거죠? 코일 탭이죠? 코일 탭을 해도 힘이 좋아요. 네. 뒷픽업 코일 탭 가운데다 놓고 네. 두 개 다 코일 탭 뒤만 코일 탭 앞에만 코일 탭 둘 다 안 코일 탭 둘 다 안 코일 탭 네. 아, 엄청 네. 엄청 오잖아요. 다양하게 좋긴 좋은데 네. 우리가 그걸 딱 뺐을 때 네. 지난 시간에 요 푸시 풀러 뺐던 것보단 조금 힘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빠져도 훨씬 좋습니다, 힘이. 자, 앞픽업이고요. 마샬은 뭐 어우, 귀 아파. 좀 줄일게요. 네. 아, 이건 출력이 기본 세 엄청. 중간 험험. 자, 리어. 자, 앞에 코일 탭 뒷픽업 코일 탭 중간 하나 놓고 양쪽 다 코일 탭 그러니까 앞에만 코일 탭 뒤만 코일 탭 아 이거 많아 무코일 탭 어, 우렁차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개인인데 자, 레드락이죠. 세 개관이 아니 아 크네요 이 예, 친구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큰 사람이에요. 아 마샬 개인인데요. 네. 마샬. 시원하네. 아,
엄청 시원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클린톤 자체가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개인 부스트 걸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나오는 그 압박감이 상당히 좋네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다른 네. 그 PRS 커스텀 24들에 비해서 네. 덩치가 크다라는 게 큰 특징이 되겠어요. 네. 앞에만 코일 탭? 다 커, 다. 다 코일 탭. 소리는 참 좋네요. 야, 이거. 야, 이거. 일단 그 기존의 다른 그 오늘 했던 애벌 포볼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애벌 포볼이 클린톤을 이렇게 우리 코일 탭으로 해 놓고 만들었을 때 그쪽이 훨씬 더 연하고 예뻐요. 예. 근데 요거는 뭐 안 예쁜 건 아닌데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출력 자체가 되게 세기 때문에 요걸 둘 다 그 코일 탭으로 뽑아 놔도 상당히 많이 밀고 나옵니다. 네.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양 많은 사람은 되게 좋아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의 직진성이라든가 그냥 그 큰 출력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시나 취향 차이겠지만 부담스러울 여지도 있다. 예. 분명히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반주 붙여볼게요. 친구는 덩치, 서스테인, 출력 예. 뭐 이런 것들로 좀 승부를 하는 전반적으로 그냥 통이 크고 양이 많은 친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진짜 와 이거 뭐가 많아요. 기타. 많아요. 네. 네. 가진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편 드릴게요. 대시가 산타나. 대시가 산타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뭐 우리가 소나타 그랜드 선생님 이런 네. 것들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차종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승합차예요 거의. 네. 네. 야 다 타.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스타렉스. 네. 거의 그런 느낌. 카니발. 뭐 스타렉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커스텀 24 어쩌구의 느낌이에요. 어쩌구 저쩌구 이러쿵저러쿵 전부 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커스텀 24 단체 관광. 네. 단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좋다. 한 가지가 좀 아쉽다면 폴스 기타처럼 새끈한 맛은 없어요. 그런 건 네.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폴스 기타는 딱 이게 뭐지? 뭐 이랬는데 네. 이건 그렇진 않죠. 그렇습니다. 몇 점이면 네, 9.0, 8.5. 네, 그 뭐 계속해서 받아왔던 점수대로 네, 다시 돌아갔네요. 네. 폴스 기타는 사실 진짜 우와 이거 너무 섹시하다 네, 기타가 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 취향이 저는 원래 여기 단체 패키지 별로 안 좋아하고 나 저도 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 데서는 좀 취향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자기 앰프가 만약에 매사북이다. 뭐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올리십시오. 네, 그럼 가면은 뭐 매사북이랑 딱 맞는 매사북이 뭐 그냥 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타!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자, 오늘 35주년 기념 모델 커스텀 24. 뭐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뭐 걱정할 건 없네요.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괜찮았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톤적인 다른 영역이라기보다 그냥 모든 걸 아우르는 피지컬이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서 오늘 5시간 연속 PRS 시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신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뉴얼이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다른 모델들도 새롭게 신규 모델들이 2020년 버전으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RS SE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뭐 USA 뭐 500만 원 이상의 영역대들은 뭐 굳이 볼 필요도 없다라는 좀 확신이 드는 그런 중가 브랜드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